슈퍼스타 LVS의 이정원 공업박사입니다. 이번 거는 슈퍼스타 F200W 5600K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건도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건도 측정을. 세건도 측정을 해보니까 5267에서 5200 왔다갔다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반도화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빗을 모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레지널 스퍼트를 했고요. 세건도만 됐고요. 조도를 이렇게 줄였다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마는 거죠. 이렇게 빗을 마는 건데죠. 빗을 마는 거고 풀어보겠습니다. 빗을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되죠. 그죠? 풀어보는 거고 말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레벨가 있어서 이렇게 풀었다가 놨다 하는 거고요. 이건 DMX 완채널이고요. 세건도로 5200K입니다. 그리고 완채널이고 연색성은 뭐 95 정도, 9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줌인 스포트를 이렇게 풀었다가 놔뒀다 스포트라이트를 한 거고요. 요거는 그 이렇게 히트팬이 있지만은 요거는 그 저수온 팬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저수온 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조용하지만 스튜디오에서 이제 쓸 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저희들이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테스트 중이고요. 현재 한 1년 정도 이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시판을 할 건데 이렇게 여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설계를 해서 저 있으면 개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빗을 줄었다가 풀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슈퍼스타 200W입니다. F200W를 소개해드렸습니다.